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우선 제 옆에는 로컬리제이션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스피드 애호가 한 분, 그리고 데이트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일단 저희들 주제는 실리콘밸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편하게 한번 또 올려주신 질문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KTB 네트워크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는 김천수입니다. 궁금한 게 아까 발표하실 때는 이렇게 좀 간추려서 어떻게 보면 레슨 런드를 저희들에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해요. 그때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그날 어땠었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그날 상황이나 기분이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좀 묘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뉴욕이 아닌 실리콘밸리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이 좀 필요해서 그 제가 대학원을 나오는 몬터레이가 굉장히 그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제가 그 지원한 회사들의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는 구글이 그렇게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동부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1년 전이 구글이 그렇게 핫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동부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글이 저한테 그렇게 핫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사실 한 3개월간 다른 회사에 갔다가 다시 구글로 왔거든요. 저의 그 실리콘밸리에 가게 된 원인은 아마 그 대학원에서 그 지역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건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대단한 결심 실리콘밸리에 가서 내가 성공하자 그런 결심을 갖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 제가 실리콘밸리 가게 된 거는 2008년 12월 말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 잡 오퍼를 받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실리콘밸리 선택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회사가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오퍼가 딱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억셉을 하고 그냥 간 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직장이 구하고 싶어서 글로 갔고 그래서 다행히 잘 안착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두 분이 어떻게 실리콘밸리 처음 정착한지 사실 오늘 처음 듣는 건데 재밌네요. 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사를 중퇴를 했었었고. 네, 뭐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었고 사실 박사 TA 월급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네,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박사를 10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박사를 11년을 하셨었어요. 아, 이 얘기 교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구글 그냥 진짜 구글.com 홈페이지 가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가 됐고 이제 뭐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되고. 오라고 와서 사실은 그때도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공개 석상에서 고백하는 건 처음인데 교수님한테는 여름에 인턴 간다고 하고 네, 6월 달에 방학 동안 일단 구글에 일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게 되었고요. 네. 아, 여보세요? 예,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밑에서 이렇게 연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의에 차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구직을 위해서 그리고 박사 생활하다가 교수님께 거짓말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좀 휴식을 사람들한테 채워서 휴식을 하러 좀 가시다가 그런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말 실리콘밸리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나요? 좀 그런 부분을 본인의 이야기가 되었던 아니면 좀 저희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좋고요. 또 사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는지. 제가 인문학을 해서 그 공대생들의 그 최고의 가고 싶어하는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증인이라면 증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 가서 그 취업을 하고 살아남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왔으니까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팀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하이링할 때 엔지니어링, 넌 엔지니어링을 거의 그 50-50로 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가 5명이면 뭐 그 넌 엔지니어도 5명 이런 식으로 다 뽑거든요. 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세일즈 팀 특히 뭐 마케팅 팀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데 다 엔지니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를 했었어도 이런 그 IT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특히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그쪽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의 오늘의 그 핵심 요점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보셔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연을 몇 번 해봤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보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문을 두드려보세요. 두드려봐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시고 그게 안 열리면 so be it, right?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뭐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내 앞날이 창창한데 그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의 단계일 뿐인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요점은 실리콘밸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실리콘밸리는 물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이제 구글에 있을 때 8월, 9월, 10월이 되면은 그 이듬해 인턴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항상 한국에서 지원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갈궜어요. 제발 뭐 좀 해라. 한국에 놀러 가서 그 놀러 다니지 말고 대학 이런 데 가서 이력서 좀 받아오든지 지원을 더 그 많이 하라고 얘기 좀 하고 다녀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국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교육열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더듬더듬 영어를 하는데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너 영어 드럽게 못한다. 영어 못 알아먹겠다. 근데 저는 제가 얘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뻔뻔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실력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꾸 설명을 해요. 이유를 대고 내가 이러니까 이걸 잘하고 그래서 네가 나를 뽑아야 돼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거는 저는 사실 영어를 못하고요. 저는 그 미국 비자가 없고요. 저 미국에서 안 태어났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이유를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득을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돼요. 근데 그 이제 생각의 과정을 조금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인턴을 해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회를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물론 오기 위해서 아니면 오셔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 특히나 대통령이 바뀌셔서 양쪽 나라가 다
아마 더 불안정해진 면도 있고요. 저 개인적인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어요. 저는 분명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보는 편이고, 처음에 조인했는데 저는 병특을 했었었고요. 3년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HR에 가서 병특했다. 이거 IT 업체 3년 일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뭐 일한 거로 쳐줄 수가 없다. 학교 다니다 휴학하고 그냥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데서 분명히 오는 뭐 정말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차별은 있겠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팔로알토 시내에 그 다운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그게 저는 어떤 실리콘밸리를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파리바게뜨인데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닌데 맛있으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건 뭐 어떤 그런 거든 상관없이 실력 있고 잘하면 인정해 주는 거고요.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와서 서울곰탕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저는 가끔 아까 이제 그 수현님께서 굉장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좀 계속 필터 해내는 사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 저도 안드로이드 팀에 있으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한참 이제 모바일에 관심이 많을 때 오히려 컨택을 이제 받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받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아 진짜 아니 신님이 박사학위만 있었으면 우리가 당장 스카우트에 갈 건데 아쉽다 차라리 MBA로 따지 그랬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아 한국 사회가 오히려 나한테 더 닥쳐 있구나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개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배수현님께서 쭉 인터뷰 채용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상적인 인터뷰 채용은 지원자가 충분히 많은 이상적인 사회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의 풀 자체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풀이 작은지 사실 좀 궁금해요. 한국은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학부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만큼 스킬셋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충분히 많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풀이 작다. 그러면 사실은 눈을 돌려야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그리고 정 안 되면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력을 다 뽑을 수 없으면은 뭐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다른 오피스를 차려서 어떻게든 뽑아서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정금희님께 드릴 건데요. 그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설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유튜브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제가 그 애널라이즈 할 때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애널라이즈 할 때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보통 로컬라이제이션, 트랜슬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그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은 보통 엔지니어가 기능을 그 non English operating system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그 다른 그 언어 환경에 잘 돌아가도록 이거는 그 기능만 갖고 그 다른 non English operating system에 돌아가도록 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Internationalization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고 localization 전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유튜브의 문제점은 이 internationalization이 제대로 안 돼 있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orting 있죠? 그 뭐죠? 정렬하는 그 방식에서 보통 영어 같은 건 ABC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른 언어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놈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번역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로컬라이즈 돼갖고 제품이 나갔을 때는
마치 이게 그 번역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 예를 들면서 유튜브 엔지니어링 디렉터랑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렉터한테 보여줬고 그래서 많이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익진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보통 스피드와 품질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스피드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트레이드오프는 있지는 않은지 예,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이제 스피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제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초기에 어떤 단순한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이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그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Y축의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기울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율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느린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초반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셋업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처럼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와닿는데요. 가셔서 첫 후회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오래전 일이라 그러신 분은 최근에는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회는 아니고요. 그 버겁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어떤 회의를 참석하면 계속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갖고 그 남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근데 미국은 학교 문화가 토론으로 진행되는 문화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클 때만 했어도 토론 문화가 아니라 뭐 silence is golden, 그렇죠? 침묵이 금이다 그렇게 하면서 커왔잖아요. 말을 안 하면 더 뭐 respect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데 근데 그 구글 문화는 특히나 그 좋은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내서 그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문화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막 무슨 그 싸움닭처럼 막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1년간 일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오늘 밤샐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구글에 들어갔을 때 뉴글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뭔가 프로젝트를 줘요. 해보라고. 그걸 끝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보스가 얘기해 주겠지. 보스가 딱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넌 지금 뭔가 특별하게 잘못된 것 같다고 네가 할 거 네가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큰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크고 복잡하고 힘든지는 이제 전혀 계산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힘든 상황에 빠졌던 거고 두 번째는 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서 항상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잘한 결과물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성과를 알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걸 엮을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쟤는 무능하네 라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딱 한 가지가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결과물을 잘 알려라 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잘 알리고 그렇게 또 극복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유튜브에 처음 조인했었는데 그때가 유튜브가 이제 인수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비디오 서빙 인프라스트럭처가 구글 단으로 다 이제 왔었고 비디오 서빙하는 코스트는 굉장히 줄인 상태였었고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수익화 이제 광고 시스템을 붙이고 모니타이즈를 해서 이 사이트를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건지 한참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였고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랬는데 중요하게도 갔었는데 혹시 영화 블랙호크 다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딱 들은 느낌이 아 이거 블랙호크 다운이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블랙호크 다운 영화 보시면은 일단 계획을 하고 갔는데 헬기가 떨어지죠. 네.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랬을 때 뭔가 위에서 지상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린베레랑 이제 레인저스들이 있는데 뭐 그린베레 중에 이제 누가 굉장히 잘 하니까 갑자기 레인저스 그 대원들이 자기 이제 장교 말을 안 듣고 막 그린베레들을 막 따라다녀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 갔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뭔가 이제 헤드가 있고 그 사람이 자, 내 플랜 이런 거다. 딱딱딱 다 따라. 우리 오늘부터 밤샌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매주마다 새로운 테크 리드가 나타나. 나 오늘부터 나 테크 리드야. 나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자. 그럼 애들이 또 박수를 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다음 주 되면 다른 테크 리드가 나타나서 나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도 아이디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사고 체계가 좀 바뀌는 경험이었었고 또 이제 아까 그 금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어떻게 설득을 하냐라는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네,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 제가 인상이 깊고 아마 저희 세 명이 구글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실제로 글로벌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그게 아마 저희가 구글에서 가졌던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정금희님께 드린 질문이긴 한데 제가 세 분께 다 여쭤볼게요. 세 분의 공통점이 실리콘밸리로 떠났다는 점과 그리고 구글을 떠났다는 점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뭔가 실리콘밸리로의 어떤 여정에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2의 여정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구글을 왜 떠나기로 결정하셨나요? 제가 구글을 떠나기 한 2년간 굉장히 그 unhappy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기 때문에 떠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이런 표현을 했는데 꾸역꾸역 다녔다. 그 굉장히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데일리 루틴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데 구글이라는 그 뭐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울타리 내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떠나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넌 엔지니어인 내가 그 구글에서 굉장히 오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뭐 스탁 베스팅이라든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탁이 그 주어지면 보통 5년의 기간을 걸쳐서 베스팅이 되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 번에 그 베스팅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 다른 그와 컴패러블 하는 그런 잡을 찾아서 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지쳤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는 한 1년간 쉬어보자 라는 각오로 구글을 떠났고 지금도 사실 구글 떠나자마자 계속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그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날 다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집으로 갔다가 바로 다음날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 저의 그 1차 목표는 한 3개월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자. 그 생각으로 그 말을 듣고 재충전의
그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11년간 그 한 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번아웃 됐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구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더 일찍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결정하고 나니까 구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그냥 해피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피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은 마치 전 여자친구 욕을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그럴 순 없고요. 데이트 전문가 맞으시네요. 그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 직원분들과 이렇게 일부러 제가 청해서 밥을 먹자고 그랬었어요.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 떠날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입사했는데 왜 언제 떠나냐고 물어보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 떠나야 되나?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회사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떠나겠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배우는 속도가 느려질 때 떠나겠다 했어요.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좀 지체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뭔가 느려지고 있고 회사 일이 편해지고 대충 일 조금만 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딱 그 순간이 이제 회사를 나와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네, 스피드가 느려지면 배수현님 같은 인재가 떠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엔지니어였었고 뭔가 만드는 거 제가 가진 생각들을 현실로 바꾸는 게 재밌었고 구글에서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유튜브에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있었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회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누구누구를 설득하고 그거를 현실로 바꾸는 거는 내가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사에 몇 번 더 반복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구글도 너무 좋은 회사고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밑에서 올라오는 바텀업 아이디어들을 다 지원해 주지만 가끔 어떤 아이디어들은 회사가 지원을 못한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팀에서 봤었을 때 많은 모바일 앱들이 너무나 이제 수익화라든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못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굉장히 고차원의 광고 엔진을 각각 그 앱들이 가지는 것만이 솔루션이라고 봤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글의 메인 비즈니스랑 너무나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실현하기 힘든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만의 아이디어를 나의 힘으로 한번 현실로 옮겨보고 싶다. 이제 구글의 그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요. 재밌었던 거는 밖에 나왔더니 실리콘밸리가 그냥 또 하나의 커다란 구글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구글 다닐 때는 이제 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의사결정자인 뭐 디렉터라든지 뭐 더 큰 지시장 같은 뭐 BP를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게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걸로 바뀌었고 오히려 회사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보통 디렉터 한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노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투자자 싫다고 다른 투자자 만나면 돼요. 네.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은 그냥 클라우드 쓰면 되고 보험 이런 것도 오바마 케어가 해결해줘서 나왔는데 되게 그냥 또 다른 큰 구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애시당초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신 분들에서 실리콘밸리 처음부터 가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가셔서도 뭐 끊임없이 뭔가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도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10분이 딱 남았는데요. 3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소제목이기도 한데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우리들, 사실 뭐 실리콘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오늘 주제가 우리들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세 분 다 실리콘밸리로 떠났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세 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잘하셨다라는 또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까지 가서도 정말 글로벌한 경쟁자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지금까지 사업도 그리고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오셨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던 거,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소중하게 가지고 갔던 거,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어떤 소중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해주었던 소중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캐스트로 생방송 중인데요. 뭐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든지, 예, 뭔가 솔직하게 한번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인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제주도에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저희 부모님이 감귤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정씨 집안이 마을에 다 사는 그런 말하자면 집성촌의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을 분위기가 뭐 남자는 밥 팔고 뭐 귤밥 팔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서포트 해주는 그런 환경이었고 뭐 여자는 뭐 고등학교만 가고 막 뭐 전문대 끼케야 보내주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다행히 그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가면 그런 교육이 여자 남자 다 평등하다 그런 교육을 받는데 집에 오면은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rebellious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그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시도해보고 knocking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중학교 때 가서 처음을 영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영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유가 그게 그 세상을 보는 그 창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되게 많고 새로운 뭔가를 항상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들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 제가 그 이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영어를 처음에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게 나의 그 밥벌이 수단이 나중에는 됐는데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인류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그 스피릿인 것 같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별로 개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하나의 저는 그 새로운 걸 계속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거기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그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피릿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지 몰랐습니다. 어렵죠. 미리 좀 알려주시지. 머릿속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쪽에 앉아줘서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이게 마음속을 막 들여다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다른 이런 훌륭한 분들과 경쟁을 해서 사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공부도 너무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분명히 저는 이런 분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질 거예요. 뻔히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남들 안 가는 길 약간 방향 살짝 틀어가지고 많이 틀면은 잘 모르니까 살짝 틀어서 가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것 같으면 또 살짝 틀어서 딴 데로 가고 그렇게 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원동력 가운데는 사실은 부끄러움 같은 게 있어요.
지면은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좀 안 되면 좀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감정이 좀 싫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뭐 어떻게 좀 더 시간이라도 더 내봐야지 열심히라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남들 일 안 할 때 토요일 날 몰래 나와서 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를 좀 처음 갔었을 때는 뭔가 좀 파랑새를 찾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랬을 때 사실 지금 이 건물, 이 강당에 있는 회사부터 해서 많은 또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한국에서 어떤 IT 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런 회사에 초창기에 엔지니어로 많이 갔었었고 오히려 그때는 유학 나가는 사람이 조금 소수였었는데 저는 진짜 제대로 한 데가 있을 거야. 본토에 가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도 가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구글을 갔는데 구글에서 그러니까 모든 코드가 일반 엔지니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일반 엔지니어 코드를 뭐 퍼미션을 받아야지 액세스할 수 있는 코드가 두 개가 있어요. 서치에서 핵심되는 알고리즘이랑 이제 그 광고에서 핵심되는 랭킹에서 핵심되는 알고리즘인데 요즘 몇 개가 더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걸 양쪽을 다 액세스 받는 경우 굉장히 적은데 우연하게 이제 액세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프엘 쓴 거예요. 완전히 파랑새가 사실 우리 집에 있었네. 뭐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구글 다니면서 사실 느꼈던 거는 되게 좋고 그랬던 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들이 사실은 제가 자유구조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으로 다 구현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인터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인터뷰에 나오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질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알고리즘을 짜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걸 사실은 그 코드를 까보기 전까지는 항상 뭔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답은 딴 데 있겠지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이렇게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본질을 충실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글로벌 뭐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보면 10년 전에 제가 유학을 나가기 전에 그냥 한국에서 스타트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친구들이 더 본질에 충실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훨씬 더 빨리 나갔죠. 제가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사실 글로벌이라는 게 한국에 있는 것 자체도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꼭 대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금희님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액션에 옮기라고 하셨지만은 그냥 이곳에서 본질에 충실하면은 그게 글로벌인 거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하게 항상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자기만의 색깔로 참 자기만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